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수해 주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복수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복수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수해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다르다고 얘기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에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을 가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의 뭐예요? 원수죠. 그렇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하면 그 아무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원수도 포함이 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네.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원수가 내게 악한 일을 했어도 그것을 그 조건적 관계에서는 네가 악하게 했으면 나도 악하게 한다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원수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놈의 원수 생각만 해도, 예, 네. 치가 떨릴 거예요. 그렇죠? 금방 우리 김성애 씨가 심보가 나쁜 데가 있었다 그랬는데, 예, 네.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조금만 같이 살아보면 나타나, 심보가. 근데 안 살아본 이상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부디 어떻게 평화하라. 심보가 나쁜 사람들은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끌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기름을 갖다 부어요. 여러분도 그래 본적 있어요? 에? 누가 이해했어요? 예, 저, 아이고, 그래요. 우리 한 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랬을 거예요. 예. 불이 붙었어. 그럼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꺼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 기름을 자꾸 갖다 부어. 아시겠죠? 예. 자, 어쩌다가, 약속 시간이 늦어버렸어. 불 붙었어. 이 큰일이야. 그럼, 아이,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아이, 내가 이렇게 깜빡했네. 예. 그러고 하면 돼. 되는데, 약속 시간 늦었잖아. 왜 당신이 좀 얘기를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잊어버려놓고 뭐예요? 예. 네. 당신이 말이야, 좀, 했죠? 그래서. 그거는 뭐, 불 붙었는데, 지금 약속시간 이미 늦은 것도 이거 문제야.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더 그냥 불을 크게 붙여.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 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디 좀 그렇게 불 붙은데 기름 부어서 불을 더 크게 키우지 말고 제발 뭐 하라? 평화 좀 해라, 평화. 네. 모든 상황에서 평화를 주어라. 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을 때, 성경에서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뭐가 돼버려? 무거운 짐이 돼버려. 안 하기만 해봐라. 혼내줄 테니까. 성경을 이렇게 항상 무섭게 권위주의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서 명령해. 그래서 성경을 열었다 하면 뭐예요? 무서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나는 잘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성경 열고 성경에서 하라 그런 건요.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걸 하라 그래. 세상에 원수에게도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세상에 안 된다고 원수는 밉고 원수는 혼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의 조건적인 성향대로 하면 우리는 원수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들의 조건적 성향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성향은 그건 누구의 성향이요?
그건 하나님의 성향, 우리들의 성향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혼내줄 거야 하는 명령형으로 읽으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명령인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피 평화하라. 우린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명령으로 읽으시면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심적인 뭐 부담, 그걸 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이것은 지금 여기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아차 잘못 읽고 이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버리면 우리는 마음에 뭐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아, 난 안 되는데. 아, 나는 또 미워했잖아. 왜? 상대방이 미운 일을 했으니까. 미운 일을 했을 때 나도 상대방을 같이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건적인 인간으로서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미운 짓 했으니까 미워했고 뭐 이러고 보면 결국은 인생이란 것은 서로 어쩌다가 끝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운 짓 했으니까 또 내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또 미워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다 꺼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원수에게도 평화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은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안 하면 혼내겠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안 하면 혼낼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그것을 뭐라 불러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명령.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을 뭐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형벌을 가할 것이다. 그게 명령, 명령의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죠. 명령. 명령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른다. 명령에는 형벌이다.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를 명령으로 읽어버리고 아, 난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겠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분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렇죠. 이기적인 분이 여러분 모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을까? 아니요. 너희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죽어. 그런 거지. 내가 명령하는 건 너희들이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 사형이야. 형벌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 받을 만한 짓을 했어도, 그래서 내가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나 대신 어떻게 사형을 당해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것을 못 느끼면 십자가의 가치가 없어요. 십자가 뭔지, 뭐, 이상해. 그래서, 서울 시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없어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정작 교인이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도 다 뭐로 읽어요? 명령으로 읽고,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천국 갈 수 있겠나? 응? 이제 이렇게 해서, 천국 가기 힘드네. 뭐, 이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다. 자, 그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쉬게 하는 방법. 응? 쉬게 하는 방법은 내가 지고 가는 짐을 어떻게 자기가 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고 결국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짐을 대신 받아 지고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그 사랑의 진리,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여러분이 다 더 깊이 깨달을수록, 이야, 그 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짐을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짐을 맡아주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지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명령이 뭘로 변해요? 약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원수에게도 내가 선하게 대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이거야. 할 수 없는데,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할 수 없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 사랑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상대방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은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성경 한 줄 한 줄이 다 명령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보면 명령인데 알고 보면 이게 명령이 아닌 무엇이라?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보면 말 안 들으면 벌 주겠다라는 명령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보고 아 내가 안 지키면 벌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라는 말이나 계명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랑이란 것은 느낄 수가 없죠. 사랑이란 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이 성경에서 성경을 쓴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한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 그 다음에 생명. 왜?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랑, 생명, 그리고 진리.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으로 사랑, 생명, 진리, 빛.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 사랑,
생명, 진리, 이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영은 빛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최고로 영적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쓴 글을 이제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이상구, 너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 행해. 안 하면 뭐요? 혼날 줄 알아.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구, 너는 심보가 조건적이라. 모든 사람,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그러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이 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증오와 분노와 증오와 분노가 다 범벅이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쓰는 말. 영어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말이 있어요. 예? 한 맺혔다. 한이 맺혔다. 응?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 한밖에 없어. 그렇게 끝내지 말라, 이 말이야.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큰일 날 뻔했었구나. 한 맺힌 삶을 살고, 한으로서 끝날 뻔했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아, 한을 극복했구나. 예, 예. 한 맺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을 극복했구나. 그 극복은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뭐 때문에 극복이 됐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이 극복이 돼서 내 가슴에 한이 안 남아있어 이제. 그래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숨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연속극 궁중사극 참 궁중이란 데가 더러운 곳입니다. 그렇죠? 온갖 질투와 음모와 막. 그 이쁜 사람들 다 뽑아놨는데 그 이쁜 사람들 많은 데가 뭐 골치 아파요. 아시겠죠? 예. 호박들이 많은 데가 편해. 그래서 여러분 미인 뭐라 그래요? 당명이다. 예. 이 사람들은 질투심 막 복잡해. 그래서 그래서 보면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중전하고 예? 중전하고 빈하고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전이 억울하게 장희빈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죽어.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와서 딸들 둘러 앉아서 그럼 저 중전이 뭐라 그래요? 이 너희들이 이 애미의 원수를 갚아다고 하고 죽었는데 눈 감아서 떴어. 어, 눈 떴어. 눈 감아. 그 눈 이렇게 보면 막 무서워. 그런 얼굴로 죽는 사람이 되지 말자. 네. 그렇죠. 그 자체가 지옥이야. 그렇죠. 한, 내 가슴에 한이 있다. 그러건 나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아.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라는 데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여기 보시면, 그렇죠. 요한은 맨날 사랑 타령입니다. 이상구 박사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랑이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고 성경 통독을 뭐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본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내가 안 해보고 한만 맺혔어. 그러면 아니다. 자, 이런 요한이 보세요. 매절마다 사랑이 나오잖아. 그렇죠? 또 사랑 나왔어. 또 여기도 사랑 나왔어. 또 여기도 사랑 나왔어. 또 사랑 나왔어. 여기도 두 번, 세 번. 계속 사랑 빠진 성경절이 없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참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면 거기에는 뭐가 있고 형벌이 있고 그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형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뭐가 직결되어 있다? 형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라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뭐요?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캐싸면서 무서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왜? 명령하고 벌 주고 율법 지키라 그러고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요한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형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죠. 그렇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내쫓는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오해했고, 그래서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벌 준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뭐를 겁내고 있기 때문에? 형벌을 겁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예요? 이루지 못했다. 요거를 좀 번역이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습니다? 형벌과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자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어? 형벌과 맞물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형벌 주시는 분으로 뭐를 안 지키면 명령을 안 지키면 또는 율법을 안 지키면 형벌을 주시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마음 속에서 완전히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요? 형벌이 없다는 말. 형벌이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그것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율법적인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십자가 이후로 지나가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다?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결국은 무엇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구원하신 사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 너희들이 지은 죄짐을 내가 다 졌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는다. 그러나 너희는 뭐요? 그러나 너희는 죽어도 살 수 있게 부활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했다. 부활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 죽는다. 너희는 부활한다. 어떻게만 해주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희를 이 명령으로부터 이 형벌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너희를 어떻게 안식하게 쉬게 했다. 쉬게 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너희들은 평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율법 시대와 형벌의 시대, 명령의 시대는 지나가고 은혜 시대는 뭐예요? 약속의 시대가 왔다. 약속. 내가 너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 도회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너희들이 그 한구석에 숨겨 놓고 있었던 그 나쁜 뭐를? 심보를 심보 이번 149기에는 이 심보라는 것을 아주 예 아주 어느 분이 그 심보 그분 가셨네 심보 여사는 가셨네 누군지 아시죠? 예? 예? 여기 있는데요. 저요. 어 그래요. 맞아. 아, 그랬구나. 전 두부 여사하고 혼돈을 했어. 상담 시간에 참 심보가 문제야 그랬어요. 그 참 솔직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많아요. 왜?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그 질문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자,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점점 만들어주겠다. 흠이 생긴 사람을 어떻게? 흠 없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그래서 은혜는 이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결국 뭐예요? 내가 보혜사 너희들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원수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율법이 성경에 있는 율법 곧 뭐가 명령이 언약인가? 처음으로 주실 때부터 언약이었을까요? 주실 때는 명령이었는데 이제 십자가 이후에 언약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주실 때부터 언약이었을까? 아, 그렇습니다. 주실 때부터 언약이었어요. 주실 때부터 언약이었던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무엇으로만 받아들여버린 거라? 명령이 돼버렸어. 네, 명령이 돼버렸어. 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가 언제예요? 노예 생활할 때는 율법 없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탁 이제 광야로 해방시켜 노예 생활부터 해방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들을 통틀어서 짤막하게 단순하게 만든 것을 그거를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을 보면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계명을 보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아니 나는 살인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도적질하지 마라. 난 도적질할 생각 없는데. 뭐예요? 왜 십계명을 그렇게 줬을까요? 그때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이면 그 노예들이 살 수 있었던 그 횟수가 큰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러니까 살아봐야 뭐 40. 그러면 40살을 살았다가 죽었다 그러면 430년을 노예 생활 했다는 말은 몇 대째 노예 생활 한다는 거야. 11대. 그러니까 아빠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러니까 이 근성이 뭐가 꽉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야. 네.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어. 살인하지 마. 여러분, 제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십계명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절대 사람 죽이지 마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한 이유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 왜? 다 도둑놈의 새끼들이니까. 11대 노예 생활을 했으면 다 도둑놈들, 남의 거 그냥, 주인이 없으면 그냥 갖고 가는 거 뭐, 그게 뭐, 뭐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 기회만 있으면 뭐, 겁탈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계명을 준 거. 아시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는 너희를 지금부터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도적질하지 뭐요?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명령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써서 모세한테 줬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돌판에다가 써가지고 준 그거니까 그거는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식교인 돼요. 왜?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식일을 토요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네. 여러분, 자, 살인하는 사람들이 살인 안 하게 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도적질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간음하던 사람들이 간음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평화야. 그렇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생활 속에서는 무법 천지야. 무법일 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되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안식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이 올 때마다 일곱째 날이 올 때마다 너희들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와서 이루어주겠다?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때, 아,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를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살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그것은 무슨 약속이에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또 내가 해주겠다. 라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한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보혜사, 뭐예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 성령을 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아, 미워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 용서가 되고, 그런 맛을 봤을 때 그런 맛을 본 사람이 정말 인생의 맛을 본 사람이다. 그런 맛을 못 본 사람은 죽어도 뭐를 품고 죽어? 한을 품고 죽는단 말이야. 한을 품고 죽으면 그것은 생명과는 상관없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어떻게 무엇으로 돌아가 버린다? 본래 우리는 흙이었으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흙으로 돌아가. 그것을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이를 나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했는데 이 속에 계속 한이 남아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죽을 거야, 그죠? 그래서 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봅시다. 과연, 응? 과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도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보고 명령을 지켜야 될 게 아니냐.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때 나는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돌판. 나는이라고 할 때 모세입니다. 모세인 나는 돌판.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은약을 기록한 쓴 뭐야? 돌판이에요. 그렇죠? 명령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은약이란 말이야.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예. 네. 자, 십계명도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예, 네,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율법을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부터 이 명령은 무엇이었어? 언약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기만 해봐라. 너희는 국물도 없다.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뭐가 있어? 희망이 있고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아서 시도해보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얼마나 이뻐? 이뻐. 그 아기는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네. 엄마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 예. 네. 그때 엄마가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기야 배고프지? 젖 먹어라. 젖 먹어. 그러면 그게 명령이요, 약속이요. 응? 아기가 젖이란 말을 알아들어요? 모르지. 먹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 그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자, 엄마가 지금부터 점먹여 줄게. 그것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점먹여 주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명령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원수도 뭐예요?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성령이라는
저절 매겨서 너희가 한을 품지 않고 악령을 품지 않고 그 악령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줘서 한이 맺히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원수는 뭐요? 암이야. 그렇죠? 암이 원수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기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해. 아시겠죠? 원수가 무서우면 안 돼. 여러분의 질병. 사실 암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악령이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야. 암입니다, 결국은.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또 악령이 변질시킨 거야. 왜? 우리가 가졌던 그 증오심, 그 분노, 그 두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은 암을 어떻게 죽여라 그놈의 새끼, 나를 죽이는 그놈의 암을 어떻게 죽여라. 죽이다 보니까 누구들 죽어? 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현대의학이라는 의학은 조건적 사고방식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의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암의 치료법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칙에 세운 그 하나님의 의학이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은 뭐를 좋아해요? 증오, 분노, 예? 그거 좋아해요. 그거 먹고 살아, 암세포. 그렇죠? 그래서 독한 항암제를 쳐가지고 막 쎄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은 아군도 죽어 안 죽어. 네? 그런 전쟁은 그만하자는 거지. 네. 뉴스타트의 전쟁은 그는 원수와 싸우는 건데 그 원수를 사랑하자. 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암을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보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돼. 왜? 그 만든 놈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고,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망가지고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회복시킴으로써, 암도, 암세포도 어떻게 된다고? 정상 유전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늘의 의학, 영적 의학을 뉴 스타트 의학이라고 부른다. 원수를 사랑하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 약속을 품고,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여러분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